Russian. Hard journey, he got the first medal. He became the first in that movie story. 그 엄마가 아들을 그렇게 운동을 시켜서 수영을 시켜서 뭐예요? 수영을 시켜가지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So indirect satisfaction that she wanted to have. 그 엄마가 원했던 건 그거예요. 그 in that field.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대리만족한다 그러죠. 그래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등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등을 하고 싶어.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싶어.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튀고 싶어. Whatever it is, I'm sure you have a certain thing that, oh, I would like to be number one in this area or in this area. Whatever it is. 그런데 그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만약에 우리 이제 자매님이 이제 신학대학교 다니시고 있는데 아 나 우리 학교 상상 1등 해야 돼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아 나는 제일 멋진 결혼해서 제일 멋진 목사 사모가 돼야지 나는 제일 자랑하는 목사 사모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자매님도 여기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은데 나는 좀 제일 괜찮은 남자 만나고 싶어 괜찮은 남자 만나고 싶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 1등이라는 건 뭐냐 남들이 이해를 안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여리고성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세상에서 1등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Whatever it is, I'm sure that you have a certain thing you build up, you piled up the Babel Tower or you make your own Jericho Tower, Jericho Temple And you would like to keep that Bible power in your life. You have that. Everybody has that. 누구든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가치관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1등이 되고 싶어하는 게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자존심, 자존심이라고 칩시다. Let's say you have a twisted self-esteem. You have a certain your pride.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지금 싱글이라고 해봐요.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했죠. 저는 이제 유부녀인데 제가 싱글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데뷔 선생님 같은 남자랑 데이트를 한다고 해봐. 결혼 전에 우리가 사귀어 데이트를 하는 거야. 데이트를 하는데 늦게 오는 거야. 데이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리님 늦게 와. 나랑 대리님 사귄다고 칩시다. 늦게 와.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자를 기다리게 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하고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왜? 여자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남자는 기다려도 되지만 여자는 여자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존심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Let's say I have a certain way of thinking that men should not make woman to be waited. So let's say I date with a native. Let's say I'm single. Let's assume that, right? And then he always makes me wait for him. So I get upset. Even 5 times, 7 times, always he makes me wait for him. 나를 자꾸 기다리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생각이 뭐야? 남자는 절대 여자를 기다리게 하면 안 돼. 나는 나만 사귀고 있는 데뷔 형제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 한 가지 때문에. Because of only that one reason, because he makes me always him, right? He makes me wait. He's always late for date. So I think, oh, he's not a good guy. I just make a judgment on him because of only that reason. Because that's my work. That's my way of thinking. That's my another way of pile up my Babel Tower. 그게 나의 바벨탑을 쌓는 거라고 칩시다. 남자는 자고로 여자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 근데 그래서 내가 저분을 잘라. 안 만나. 데이트를 안 해. 데뷔 형제랑 내가 헤어진다고 칩시다. 근데 데뷔 형제는 여자를 기다리게 하는 거 말고는 끝내주는 남자야. Let's say God prepared David for me.
자체. 응? 하나님의 대비 형제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 준비했는데 only he has bad habit is makes people wait. That's the only his bad habit. Let's say. 오로지 대비 형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비 형제님이 늦는 것만 안 좋지 그것 빼면 끝내주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내가 뭐가 있었어? 내 가치관에 뭐가 있었어? 내 바벨탑에 뭐가 있었어? 남자는 여자를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어디 감히 여자를 기다리게 해? 어디 감히 여자를 우습게 봐! 이러면서 대비 형제님이 끝내주는 사람인데 내가 대비 형제를 차요. 어, 형제님, 어,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어 결혼하지 말래요. 헤어져야 되겠어요. 말을 만들어서 굿바이 한 말. 그리고 또 누가? 내가 우리 만약에 자매님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어. 근데 나를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어. 창피를 줬어. 내가 일을 조금 하나 실수했다고 나를 창피를 줬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당신 회사는 어려운 데 없어? 나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어? 이를 그만둬. 왜?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 있는데 누가 나를 창피를 줬다? 누가 나를 기다리게 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나만의 바벨탑, 나만의 뭐예요? 여리고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꼭 그 사등이라는 영화처럼 아들이 1등해야 된다는 그런 의상 말고도 또는 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돈이 많아야 된다는 의상 말고도 남편 의상이야? 아내가 의상이야? 어? 뭐 나는 이 정도면 재산이 그런 거에 대한 의상이야. 그 뭐가 됐다 그런 의상 눈여겨보는 거 말고도 여러분 안에 의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I'm telling you that you have your own idol inside of you. Internal idol that you cannot see. If I work with her and she kind of made me upset in front of all his company people. So I got upset. So I said, how dare she treat me like that? And I keep the job, for example. That's my own idol. That's my own Babel Tower.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그저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하도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거기 앞에다가 뭐에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Just as people who make the idol worship thing like a golden cow, right? Today's story. You guys are same. You guys do the same thing every day.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2장처럼 쟤네들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너희들도 인생에서 매일매일 너희들만의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 그것이 우리의 habit, 우리의 죄성이며 우리의 습관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든 또 다른 우상의 엄마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That's why Psalm chapter 1 says person who is blessed, who reads Bible day and night and meditate in terms of God's word, that person is blessed one.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And then we need to check ourselves every day whether we have another idol in our mind or not.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우상의 엄마를 매일매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형제님 다정한데 맨날 나를 늦게 하네. 어떻게 여자를 기다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뭐예요? 좋은 남자인데도 잘라버려. 회사 좋은 회사인데도 내가 잘못한 거지? 어? 나를 창피를 줬어? 자존심 상해? 회사를 그만둬. 그런 작은 것들, 그런 자존심이 여러분의 뭐예요?
우상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어. 자매님이 아주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을 믿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매님의 친구가 있어. 친구가 있는데 또 결혼 안 해? 이제 해야지. 야, 나 예전에 결혼하는데 나 누구랑 결혼하는 줄 알아? 어디 그 강남에 빌딩 있지? 그 빌딩 주인 아들하고 결혼해.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그 친구는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예수님 안 믿어. 근데 남편은 맨날 술도 먹고 또 결혼했는데 바람을 벌써 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람을 펴. 근데 그게 소문이 빡 퍼졌어. 그래서 우리 쪽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 친구는 그래서 뭐 남자들이 뭐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 남편이 뭐예요? 부자기 때문에 계속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여서 성령님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죄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고 그 다음에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왜? 원래는 우리가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아담이 뺏겨버렸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건 먹어가지고. 사탄이 지금 뭐예요? 지금 세상의 임금인데 세상의 임금은 뭐예요?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노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Today, what? John chapter 12, God says so. Person who is sinful is what? The person who is sinful is what? Who does not believe in Jesus? That person is already sinful. And then, the prince of this world, who is Satan, already what? Judged it. Already got the punishment already. That's what Jesus said today from John chapter 12.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고 이 세상에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해? 왜 부러워해? 왜? 어? 부러워하잖아. 예를 들어서 자매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죠? 자매님 친구가 유명한 빌딩에 강남 빌딩에 있는 사람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죠? 이 세상에 풍속대로 따라가서 술 먹고 결혼했는데도 바람피는데 아 그래도 너는 그냥 좋겠다 야 너는 그냥 뭐 일도 안 해도 되고 손에 야 진짜 야 물도 안 묻혀도 되고 맨날 아침만 부려도 되고 그래도 빌딩 너네 물려갖고 야 벌써 야 나이가 몇 년인데 벌써 뭐 35평짜리 아파트 전세야? 아 좋겠다. 왜 부러워하는 거야 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왜 부러워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들 비교 안 해? You do compare with someone who is successful in the world, haven't you? I have done that before. 저는 전에 세상에 훌륭하게, 소위 세상에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과 제일 비교한 적이 저는 있어요. 전에. Before I really met the Lord closely. 주님과 가까이 만나기 전에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제 인생을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비교하니까 어떻게 생각되니? 어떻게 돼? 어때 기분이? 찝찝하지? 아 저는 잘 나간다. 나 너무 열심히 할 거야. 저 이렇게 잘 나가. 저 부모를 이렇게 잘 만났어. 야 저 좋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새끼가 그냥 철철철 나오네. 이거 빌딩에서 돈이 나오는 거 저는 뭐 어? 야, 좀 좋겠다. 저는 고기, 저렇게 별로 이쁘진 않은데 고기 많아서 엄마, 아빠 사랑을 저렇게 받고 좀 좋겠다. 어머, 좋겠다. 지금 유명한데 저 어린 나이도 엄청 저렇게 됐어. 야, 나도 한번 언제 좀 스케이트 저렇게 잘하니? 피겨스케이트 저렇게 잘해? 어머, 쟤 금메달 땄네. 야, 쟤는 부모 잘 만났나? 어머, 좋겠다. 쟤 탤런트야. 쟤가 탤런트인데. 어머, 이 영화 저 영화 다 나오고. 커머셜, 이 커머셜, 저 커머셜 다 나오고. 그렇게 입게 되는 거야. 나는 왜 성형했는데 티도 안 나? 이러면서 많은 여자들, 남자들이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뭐예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